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오행상 금과 수가 많은 사람, 특히 오늘은 수가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참고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수는 여하튼 같은 한 편에 속한다.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의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 오행상 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경우도 있고 사주에서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천간에서는 임과 계를 이야기합니다. 임과 계. 이게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지지에서는 수의 기운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면 자가 있고,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진 자체가 있고, 진, 그 다음에 신과 신이 있고, 이해 기운 자체가 있다. 이것이 수의 기운을 갖고 들어올 수는 함께 합을 하거나,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일단 수의 기운과는 좀 관련이 있다. 특히 이런 글자는 물의 기운 자체를 참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자, 그러면 오늘은 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사주에서 수가 많다. 물이 많다. 그러면 어떤가? 자, 물을 많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행상, 나무, 목은 물이 많으면, 나무는 물에 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뜰 부자입니다. 물 위에 나무가 뜬다. 뭐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오행상 수가 많으면, 나무는 물에 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음지나무가 된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주팔자에서 물이 많으면 나무가, 물이 뜬다. 음지나무니까 결실이 좀 약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물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 수가 많다. 수가 많으면 화식이 현상이랍니다. 물이 많으면 화, 불이 꺼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꺼지게 된다면, 나무나 이 기운이, 이 불이 꺼지면은 이 나무는 빛을 보기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는 손실을 보고 이게 더욱더 음지나무가 되니까 골치가 아프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많으면 수가 많으면 토류 흙은 흘러내려간다 이렇게 보겠죠. 물줄기가 있으면 흙은 그냥 그 물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흘러가게 된다. 이게 흔적이 없어진다. 토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많으면 금침 수다 금침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가 많으면 금이 물속에 잠긴다. 금침 현상인데, 근데 얘는 그래도 같은 패널이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이세 가지 부분을 꼭 참고하시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사주팔자에서 물이 많으면 반드시 화기를 극한다. 심장을 극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심장은 다시 얘기 마음심자니까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협심증 걸리고 심혈관 질환 겪는 사람은 다 이런 부분에서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수가 많은 목 자체가 물 위에 뜬다. 뜨기도 하고 썩을 붓자. 이 썩을 붓자에는 물이 많으면 나무는 썩게 된다는 거지. 부패한다. 물이 많으면 나무는 뭐냐면 뇌를 이야기해줘. 뇌. 그러니까 자신을 컨트롤한 뇌 기운 자체가 약하다.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 부분에서 약해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수가 많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수가 많은 경우가 두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로 봐라.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사주가 해서 물이 많은데 일간을 제외한 물이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잡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자가, 예를 들면 임자다, 임자. 자, 이런 경우는 일간은 외에 다른 부분에서 물이 많습니다. 임자는 임은 물이요, 얘도 물이고 한겨울철이고 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일간에서 이렇게 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물이면서 물이 많은 경우와 자신은 물이 아니면서 주변에 물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사주 중에서 어떤 태생이 더 좋을 거라고 봅니까? 어떤 부분이 어느 사주가 더 안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온통 물이 많이 있는 사주가 그래도 얘보다 나은 건지, 아니면 물이 있어도 얘가 이 물이 아닌 타 오행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건가?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주가 훨씬 더 얘보다 열악합니다. 왜 그러냐? 얘는 그냥 물이에요. 자체가 자신이 물이에요. 누구 통제 규제 받는 것도 싫고, 망하건 흥하건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멋을 갖고 살아갑니다. 옆에서 누가 무너지고 희생하고 아내가 떨어져 나가든 뭐든 부모님이 힘들든 어쩌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만약에 거지들은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 거지들은 그래도 이런 사주라면 그냥 자기 멋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목은 이렇게 물이 많으면 얘가 물이 뜨거나 부패된다는 거, 부석 이게 썩고 부패된다는 거겠죠. 그럼 뭐냐면 신경성 스트레스가 마음고생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무진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갑자가 무신이다. 이것은 참 유명한 사람 사주입니다. 유명한 사람. 자, 유명한 사람 사주인데 사주에서 보니까 신자지 수구 무를 갖고 있어요. 무토를 갖고 있으면 이 유형에 속하죠. 이 유형에 속하는데, 신자진 물기운 자체가 얘하고, 얘가 물이고 얘가 옆에서 함께 하고해서 큰 물국, 수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천간에도 얘가 이렇게까지 물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갑목은 물에 떠있는 부목이 되어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물에 떠있는 나무다, 이걸 이야기하죠. 이 사주에서는 무토에게 있어 갑목은 뭐냐, 배우자, 여자 사주니까 남편에 해당이 되겠죠. 남편, 이 유명한 사람의 남편이 뭐냐, 무기에 떠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뭐냐면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 배우자는 좀 약하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많으면 이 본인 자체가 물에 의해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악재를 겪는다. 그런데 이 사주가 경신대운에 들어와서 신이 들어오면서 다시 물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신이 들어오면서 신자진 수국이 되고 물량이 또 다시 배우자 자리에 물량이 많아지고, 얘가 다시 신신 어쨌든 물기운 임수를 갖고 들어오면서 사주가 물량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요.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체가 이 사주가 조금 전에 금과 수기운이 많다. 금과 수가 많으니까 춥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게 누구 사주냐면 그 유명한 탤런트 고 최진실 씨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가 이때 경신대운에 들어와서 36세에서 46세, 이 경신대운에 들어와서 39세가 이 사주에서 이 경신대운에 들어와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맞이한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수가 많을 때 이것은 하나의 대기 상태라는 것이죠. 운에서 다시 얘를 갖고 또 수 기운이 들어올 때, 이럴 때 발발한다,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니까 나무는 부복이 됐겠죠. 물에 떠있죠. 근데 거기다가 갑경충에서 한 번 더 두들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경충을 하니까 이 시기에서는 어차피 내가 배우자와 함께 살 수는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물 위에 떠있으니까 얘도 힘을, 자기 역량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토, 흙이, 수, 다, 토, 류, 거대한 물줄기에서 이 토 자체가
무리에 쉽게 나간다는 게 본인도 쉽게 나고 감목도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배우자 문제든 뭐냐, 본인이 당한다. 이 사주에다 만약 이런 경우다면 이 경신대운이 들어올 때, 이 사주는 경신대운 때 끄떡 없습니다. 본인은 끄떡 없어요. 주변은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그러나 이 사주는 이런 이 사주 유형이 때문에 얘가 들어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당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에서 타 주에 물이 많은 경우 본인이 당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타인이 타 육친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사주는 이런 경우는 아내와의 이별을 하거나 본인이 당하지 않고 아내가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좀 좋지 않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물이 많은 사주에서 내가 당하느냐 아니면 집안에 어머니가 아내가 아니면 자식이 당하느냐는 것은 이 육친에서 따져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넣어서 볼 때 자신이 술을 갖고 태어날 때는 타육친이 당하는 것이고 주변의 타 사주 구성에서 이 수혜균이 많은 경우는 이때는 본인이 고통을 받는다. 왜? 이 거대한 물에 의해서 얘가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들 먼저 첫 번째 일간이 내가 해두면 당하느냐 타육치 당하느냐를 봐줘라. 두 번째는 뭐냐 물을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언제 물 기운이 다시 대운에서 크게 범람하고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을 잘 따지시고 따져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명리학하는 사람들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어떤 식으로 이런 경우 들어올 때는 어떻게 그 시기를 피하고 그 시기를 어쨌든 돌아서 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설명이 되어야겠죠. 오늘 이야기한 것은 사주에서 물이 많은 경우 누가 당하는가 자신이냐 아니면 타육시냐 이런 걸 설명하고 어느 시기에 그 부분이 발발하느냐 이 부분을 갖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수가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 사주에서 또 목이 많은 사람, 금이 많은 사람 다 생각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그런 살아가면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인가 어느 시기에 그 시기에서 그런 부분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잘 파악해서 요령 있게 피해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명리학이 그 어떤 학문보다도 정말 훌륭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고 유명한 그 어떤 의사도 이런 것은 잡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명리학은 척 보고 아 이 시기 향후 몇 년도에서 이 시기가 이런 운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학문이죠. 오늘은 수에 대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수가 많은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